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데스크였거든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엑스포가 열렸는데 지금은 밖에도 제품들을 이렇게 해놨네. 자, 지금부터 구경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망고 네일 케어 세럼 제품도 나와 있네요. 세럼 이거 강화 그 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이 제품 꼭 써보시면 좋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브라질리언 왁싱보다는 부분 왁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페이스부터 손발,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에는 좋죠. 제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다 취급하다 보면 문 닫아야 돼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젤 베이스는 그라시아 거 디젤벨을 쓰기 때문에 그거 구입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바구니 이 다이아 빌더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빌더젤보다는 좀 물그 타입이긴 한데 광택은 좀 더 있어서 베이스로 발랐는데도 광택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클리어 젤이나 탑 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빌더 젤이더라고요.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애용하는 제품인데 네, 파츠 붙일 때도 쓰고 그리고 제가 베이스를 두 번을 바르는데 홈 베이스로 먼저 이거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지젤 베이스 그 도타입으로 위에다 한 번 더 발라주는 제품이에요. 요것도 제가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 이 제품을 그 액세서리 만들 때 이 젤을 쓰고 있어요. 좀 굉장히 찐득거리는데 볼륨 세울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볼륨 올려주는 제품으로 제가 요즘 액세서리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돋보기로 바꿔야 돼.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알파카를 써봤는데 이게 야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손님들이 야광 컬러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고 나서 12번 12개 샀다시피 같이 저번에 없었던 컬러네요. 제가 핑크색 제가 핑크색이 없었는데 핑크색을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되겠어요. 제품들을 보면 마구마구 사고 싶지만 너무 많이 사면 저 한 두 달 동안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라시아 제품인데 지금 진비 제품 가지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술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앞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시 기다렸다가 시술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룰렛. 근데 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 줘요, 여보. 1,000원.
하면 남편한테 삑 뜯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세게 돌려주세요. 잘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잡고 내리시면 됩니다. 쿠션이에요. 쿠션 당첨.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탕도 두 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 보여야 될까요? 어떤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시안 아트 만들어 놓고 가서. 아, 네. 저 밤에 여행 갈 거거든요. 네. 전 보라색 좋아해요. 그럼 이거 네. 촬영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어디다 보여드릴까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럼 쉐입만 한번 맞춰드릴게요.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손톱깎이로 깎고 대충 케어 그냥 대충 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하루 종일 그저께까지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하루 종일 하니까 힘들죠 선생님? 네 힘들죠. 네. 근데 재밌어요. 그쵸? 내일은 재밌어야 하는 것 같아요. 돈 벌자고 하면 못하고. 맞아요. 돈 벌자고 하면 절대 이 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은 어제 결혼했거든요. 근데 걔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원장님처럼 하면 돈 못 벌어요. 아 진짜? 제값도 못 받으시면서 고생은 고생들 하잖아요. 네, 왜 못 받으세요? 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다 이제는 고객이 아니라 언니 동생이 돼버리니까 이게 그림 그려주고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맨날 해야 돼요. 네.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강고수님들. 네, 강고수님들은 이렇게 하면 더 예쁘다. 쌤은 어디 여기 소속대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만 특수 받아가지고 샵 하우스인 거예요? 내년에 오픈 예정이죠. 내년에? 어디다? 못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오픈하세요? 홍도요. 다른 데가 홍도여서 인천 홍도여 가지고. 거기다 오픈하고 싶은데 잘 몰라. 홍도도 잔데가 꽤 세던데요? 근데 어차피 내일 하는 사람들은 찾아와요. 네, 소문이 나면 찾아오니까 자리를 선택하실 때 굳이 막 좋은 자리보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다 먼저 조그맣게 하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큰 데로 이렇게 옮기는 게 훨씬 좋아요. 안 그러면 미용실에 뭐 네일샵, 샤비샵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하면서 자리 먼저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고객층을 만드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네, 미용실에 들어가면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편한 부분은 있어서 돈도 처음에 초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미용실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어차피 하나 하는 건 그냥 제대로 사람으로 하시는 것이고 샤비샵과 그냥 그러면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저 같은 경우 오픈샵 하거든요. 상가 안에 오픈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님들이 이제 지금 17년 된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데 옮기질 못해요. 맞아. 네, 네. 근데 저희 직원이 처음에 나갈 때 그 미용실에서 이제 샤비샵을 세 군데로 옮기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로드샵을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로드샵도 세 번째 옮겼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한 명은 오픈샵으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로드샵으로 그 다음 로드샵을 계속 했는데 로드샵은 초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지금 자리세가 너무 세서 다른 자리로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니요 무조건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냥 시작하면 어렵지 않아요. 금액을 딱 정해서 알아보고 내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네. 무난하죠. 네, 제일 무난하게.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큰 데로. 유튜브
안 됐어요. 우리 아들이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다. 오래 엄마 오래 했으니까 엄마가 알고 있는 거 그냥 공유하면 좋지 않냐고 해서 했는데 힘들어요. 편집은 누가 해주세요? 다 해요. 알바비 좀 부탁해 주셔야겠는데. 아니 알바비 안 줘요. 지가 나를 부려먹는 거라서. 다 부려먹어. 지금 제일 선택해서 이거 보시면 자 제가 끝에 있는 보라색 이걸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께서 열심히 컬러를 만들어서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클리어셀까지 논탑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문화이프 탑재를 왜 하냐면 물이 닦지 않고 바로 시술 들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미경화제를 닦다 보면 수비 나시나요? 다 하죠. 아 여기 들어왔나요? 아, 다들 이게 화질이 좋아가지고 확대하면 됩니다. 그쪽 원하시면 이렇게 네. 지금 글리터 파우더 이용해서 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들으신 것 같았어요. 네. 봤는데. 아 이제 이 제품도 이번에 영상에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판매 샵에서 판매도 하고 있고 네. 이제 아들이 쇼핑몰도 열어놔가지고 쇼핑몰에서 아트몰이기 때문에 대박이다. 이런 것도 판매하려고. 야, 역시 그 나이 먹은 아줌마와 젊은 선생님의 차이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브러쉬를 털어도 나는 과격하게 터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살살. 지금 글리터를 하고 문지른 다음에 너나이프 탑젤 발라서 다시 예, 잘 굽고 있습니다. 원래는 메이크업 강의를 먼저 했는데 메이크업 강의 한 거는 제가 28살 때부터 예전에 모디시라고 이제 이 모든 아카데미의 원종 거기 있을 때부터 강의한 그래서 야 언니 옷 다섯 번 봐라 오래 옷 다섯 번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네일을 그 티프 치고 실크 랩핑하고 그냥 컬러 바르고 프린치하고 네 그걸로 신부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지금 닦아낸 건 뭐예요, 선생님? 지금 저기 이제 한번 닦아내서 좀 빠진 오일 느낌 내려고 네네. 한번 젤 클렌저로 닦아내셨답니다.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시고 살짝 벗겨낸 느낌을 하시려고. 그리고 이건 오버레이 클리어 젤이에요. 네.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클리어 젤로 다시 한번 전체 씌워주고, 제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오늘 비행기 타러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지금 대룡에서 왔거든요. 충남. 그래서. 왜 이렇게 나쁘게 사세요? 마무리 탑젤입니다. 이 탑젤은 어디 거예요? 코치잇이랑 네. 이번에 진비라고 그라데이션 둘이 콜라보 해가지고 저번에 새로 나온 젤이에요. 부산 갔을 때 진비에서 네. 컬러 받았어요. 오 이벤트 당첨되셔가지고요? 아니 거의 땡땡이 돌려가지고 대박이다.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시아에서 또 제품 사니까 또 서비스 주고해갖고 써보니까 진비 컬러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괜찮아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네. 진비께 조금 묵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브라시아 거보다. 드세요. 네. 완전히 요술공주가 됐어요. 너무 예쁘죠?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번으로 딱 가봐야지.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